안녕하세요. 9월 11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스가랴 1장 말씀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금양 사이에서 이제 붉은 말과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던 모습이 오늘 노수로 된두 산사에서 나오는 그 장면과 일치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뭔가 이제 힘들게 했던 이방 사람들에 대한 뭔가 이제 결심을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긴 그런 장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북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검정색 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붉은 말, 두 번째는 검은 말, 세 번째는 백마, 네 번째는 얼룩말들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노여움을 가라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여움이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뭐라고 할까? 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네 사람, 이네 개의 전차가 온 땅을 두루 다녀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기만 한게 아니라 뭔가의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심판을 다 이루어냈는데 그중에 북쪽으로 간그 검정색 말과 전차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뭐라고 할까 편안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또 노여움을 가라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북쪽에는 뭐가 있길래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적대시 되는 신들이 그들의 본부를 북쪽으로 삼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날 땅과 바벨론 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주요한 공격이 다 북쪽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북쪽 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뭔가 이제 벌을 주고 체벌을 한 후회가 아니라 체벌을 할 때의 그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녀석이 잘못을 했어요. 뭔가 체벌을 해야 돼요. 그 잘못을 잘못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냥 마냥 말로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식을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아프게 했어요, 자식을. 하나님도 다른 민족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도 수많은 경고를 했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라고. 많이 그 경고를 했죠. 근데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강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자녀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뭔가 체벌을 했어요. 뭔가 벌을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해줬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 불편한 것이죠. 뭔가 이제 그 아이를 체벌한 그 존재 또는 그 몽둥이 그게 너무 너무 아프겠다. 그러면 그 몽둥이를 치워버립니다. 그것을 더 주지 않아요. 그것으로 자녀를 아프게 할까 봐. 물론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가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녀가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체벌을 하기 위해 너무 강하게 됐던 것들을 치워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민족들이 이방인 땅들, 이방, 특히 북쪽 사람들, 북쪽에 사는 그 이방신들,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해소가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우리를 품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더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는 주님. 하나님의 선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공고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함들을 체험하며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